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에스라 5장에서 6장입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역사가 페르시아 제국의 세 번째 왕인 다리오 왕 제2년 때 재개됩니다. 이는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의 의지와 열정을 놓아버린 귀한 공동체에게 다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격려한 바로 직후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게 된 귀한 공동체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모두 함께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라 5장에서 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71일 에스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에스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달았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오늘의 말씀 에스라 5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유브라데강, 바벨론, 메데도 앙메다 궁성,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학개, 스가랴, 수룹바벨, 예수와 다뜨네, 스달보스네, 아바삭사람, 다리오, 고레스, 느부갓네살, 귀한 공동체입니다. 귀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자 유프라데스강 건너편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공문을 보내며 성전 재건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린 이유는 성전 재건 공사를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유다 장로들이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된 그간의 정황을 자세히 말하는데 이들의 주장대로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한 건축이 맞는지 다리오 왕에게 확인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상소를 보고 다리오 왕이 이를 조사하기 위해 문서 창고부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메대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앙메다는 모이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앙메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사, 페르세폴리스, 바벨론과 함께 네 개의 수도 중 하나로 페르시아 왕들의 여름궁이 있었습니다.
앙메다는 오늘날 이란의 하마단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의 핵심은 첫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직접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전 재건 비용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온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은 모두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자세히 읽은 다리오 왕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유프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프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총독 다드레가 유대 귀한 공동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 내용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 재건 비용을 유프라데스강 서편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모두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 비용을 성전의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한 공동체가 앞으로 성전에서 제사할 때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다리오 왕의 이 명령을 어기면 철저히 응징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다리오 왕의 본 조서의 내용을 신속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와 함께 자신도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전이 신속히 재건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한 지 약 4년 만에 완공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수룹바벨 성전은 BC 537년 1차 포로 귀환 후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성전 공사는 약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해 BC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이 거행됩니다. 에스라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소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도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물론 솔로몬 때의 성전 봉헌식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빈약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위한 봉헌식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진 후 귀한 공동체는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상징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중에 바벨론에서는 경천 동지할 일이 발생합니다. 바벨론 성이 과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황폐해졌던 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을 맞으며 파괴되고 불탄 것입니다. 과거 바벨론을 침략하러 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자진해서 바벨론 성문을 열어주었던 사람들이 다리오 왕 때의 페르시아 제국의 반기를 들며 바벨론 성문을 아래서 걸어잠그고 독립을 주장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벨론을 함락시키기 위해 성을 포위했으나 20개월이 지나도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대한 평원 한가운데 세워진 바벨론 성은 사방의 둘레가 약 90km였고 성의 높이는 요즘 아파트 6층 높이만큼이나 높았으며 100개의 청동문이 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과 곡식이 충분하므로 반란 세력들이 항복하고 성 밖으로 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조피로스라는 용감한 귀족의 아들이 자신의 코와 귀를 자르고 머리를 흉하게 뜯은 상태로 바벨론에 거짓 투항을 합니다. 거짓 투항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페르시아 군인들 2,000명씩 세 차례에 걸쳐 물리쳐 승리하게 만든 후 바벨론 성 문지기로 발탁되면서 페르시아 군대에게 성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유대 귀한 공동체에게는 그토록 관대했던 다리오 왕이 바벨론 성에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응징합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고 반란 주모자 3,000명을 쇠말뚝에 꿰어 죽이고 100개의 청동문을 불에 녹여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의 그 아름답고 강했던 100개의 청동문은 헤로도토스의 책 역사에 바벨론 성에 100개의 청동문이 있었다라는 기록만 있을 뿐 이유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왜 7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며 제국을 공부하게 하셨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은 성의 흔적조차 없이 완벽하게 사라졌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훑어버렸던 성전을 재건하고 극상품 무화과가 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과 선지자들의 외침 그리고 귀한 공동체의 실천이 있었기에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